스트리트 파이터 2가 오락실을 장악했던 1992년 충격적이고 신선한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모탈 컴뱃. 실사 형식의 캐릭터들이 대전을 벌이는데 끔찍하게 죽는 페탈리티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에 익숙해져 있던 유저들이 하기에 조작 체계가 전혀 달라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양키 센스가 묻은 그래픽 또한 정서에 맞지 않았죠. 철권을 개발한 하라다 PD는 한국에서 강연할 때 모탈 컴뱃의 존재조차 모르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잔인하고 B급 게임 같은 모탈 컴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선역과 악역, 그리고 인종 종족의 차별 없이 잔인하게 죽고 서양의 시선에서 재현한 동양의 썸마이한 분위기는 미국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모탈 컴뱃의 인기는 사회 문제로 퍼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모탈 컴뱃의 잔인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갖고 게임 심의기구 ESRB가 탄생하게 되죠. 정치인들의 견제도 모탈 컴뱃의 인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는 오히려 모탈 컴뱃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잔인성도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죠. 모탈 컴뱃의 성공은 많은 마르자 게임들도 탄생시켰습니다. 대놓고 모탈 컴뱃을 표절한 카스미 닌자, 모탈 컴뱃의 스테이지와 디자인 등을 표절했고 페이탈리티까지 가져왔죠. 하인킬러스, 실사 형식의 그래픽은 아니지만 모탈 컴뱃과 유사한 스테이지와 분위기, 잔혹성을 가져왔죠. 블러드스톤, 이 게임은 모탈 컴뱃을 넘어서기 위해 자니 케이지의 모션 캡처 역할을 했던 다니엘 페시나를 고용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으로 다니엘은 미드웨이에서 해고됩니다. 블러드 워리어, 쇼군 워리어의 후속 작품으로 모탈 컴뱃이 성공을 거두자 갑자기 실사품과 잔인한 연출을 넣어 제작되었죠. 쿵푸 마스터 제키 챈,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던 성룡을 캐스팅해 만든 실사 격투 게임입니다. 성룡의 후역사로 취급되며 모탈 컴뱃을 대놓고 따라했죠. 스트리트 파이터 더 무비, 망작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를 가져온 실사 격투 게임입니다. 모탈 컴뱃을 의식해 실사로 제작했고 기존 스트리트 파이터 시스템에 모탈 컴뱃 시스템을 살짝 차용했죠. 이 게임은 캡콤에서 개발하지 않고 하인킬러스와 블러드스톰을 만든 인크레더블 테크놀로지스가 외주로 제작했으며 캡콤 USA가 유통만 담당한 게임이었는데 현재도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후역사로 남아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레트로플릭스, 모탈 컴뱃 팬들을 모탈리언이라고 칭합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매니아적인 모탈리언들이 있긴 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킹 오브 파이터, 철권의 매니아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죠. 그나마 1995년도에 나온 모탈 컴뱃 영화가 한국에서 조금 알려졌지만 이미 미국에선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코믹스, 여러 드라마들이 제작되었으며 2021년도에 새로운 모탈 컴뱃 영화도 개봉할 정도로 대형 컨텐츠입니다. 물론 잔혹성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모탈 컴뱃은 없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죠. 모탈 컴뱃은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을지 연구해가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던 중 모탈 컴뱃 시리즈의 8번째 작품 모탈 컴뱃 대 DC 유니버스를 발매하는데 페탈리티가 기존 작품들에 비해 수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충분히 잔인하긴 하지만 모탈리언 기준에선 약한 편이었죠. 이후 모탈 컴뱃을 개발한 미드웨이는 파산하였고 모탈 컴뱃의 저작권은 워너 브라더스로 넘어갔습니다. 수위가 약해져
미드웨이가 망했다고 평가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죠. 이후에 나온 모탈 컴뱃 시리즈는 성공을 이어갑니다. 모탈 컴뱃 때 DC 유니버스에 적용한 스토리 모드 전개는 격투 게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모탈 컴뱃 9에서도 같은 스토리 모드를 연출해 큰 호평을 받았고, 스트리트 파이터 5와 철권 7이 모탈 컴뱃 스토리 모드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죠. 모탈 컴뱃은 11편까지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음에도 아시아권에선 인지도가 적은 편인데, 이유는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발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모탈리언들이 성인용 게임을 왜 등급 분류를 거부하냐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보통 잔인한 게 아닌 너무 사실적으로 잔인한 게 팩트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유통을 거부해버렸죠. 후속작이 나온다면 11보다 더 잔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권에선 계속 매니아적인 게임으로 남을 확률이 높을 것 같군요.